헤라는 만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한 발자국 다가서려 했다. 그때 사내가 활시 위에 더욱 긴장을 주더니 캐물었다. 헤라나, 왜 그랬느냐? 사내의 한마디 말에 헤라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멈칫 서서 무언가 생각하는가 싶더니 고개를 주워거리기만 했다. 이것이 답이 되지 않았는지 사내가 다그치듯 물었다. 답해라. 어째서 그들을 모두 죽였느냐? 헤라니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초연해진 그녀는 대답 대신 뜬금없는 다짐을 내뱉었다. 스승님과의 약속은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내에게 헤라니 설명했다. 스승님의 허락 없이는 무사하라고 하셨지요? 사내가 짙은 눈썹을 찌푸리고서 되물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고도 살아있었던 것이냐? 내 허락이 없어서? 사내는 팔을 부들부들 떨었다. 활 시위를 오랫동안 당기고 있어 힘이 풀려가는 것인지 다른 연유가 있었던 것인지 사내가 떨리는 활 시위를 고쳐잡았다. 대답해. 어찌 그런 것이냐? 네가 나에게 어찌 그럴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었다. 사내는 팔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울음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헤라니 흐릿하게 웃다가 인매를 굳히고 말했다. 스승님은 저를 믿었겠지만 저는 스승님을 믿습니다. 믿어? 네가 아직도 나를 믿는다고? 이렇게 화를 너에게 겨누고 있는데도? 예, 스승님. 헤라는 영원히 그리할 것입니다.